주인한테 말해요. 식사하시라고. 그건 당신이 말해도 되잖아요. 당신 주인한테 말을 못 붙이겠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자 꼴을 못 봐서 그렇지. 여자 꼴을 못 봐? 그 좋은 걸 모르다니. 바보 같지. 똥! 식사가 준비되었는데요? 어. 보여! 아.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하는 것 같다. 알바 피오리타 맥작이 제일 먼저 차려달라고 항의를 해댔지만 여주인은 날 있게 먼저 차려드리고 싶어졌어요. 내게 그런 친절을 보여주다니. 아주 깍듯한 부인이세요, 나리. 세상에 제가 가본 어디서도 이 여인보다 예의 바른 여주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 그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에이! 주인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종업원으로 미란돌리나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야, 이 망할 놈아. 그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라도 바라는 거야? 그 여자에겐 강아지처럼 봉사하고 싶은 냄새! 아이치! 그 여자가 남자란 남자는 몽땅 올려버리는구만. 나까지 올리면 정말 웃길 거야. 자, 내일이면 리보르노로 떠난다. 가능하면 머리를 다 다녀보시네! 하지만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몽땅 쓸데없는 짓거리가 될 거야! 여주인이 병아리 고기 좋아하는지 비둘기 고기 좋아하는지 물어보는데. 둘 다 좋아. 이건 뭐지? 이 소스를 나리께서 좋아하실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손수 만든 거라며. 그 여자가 날 더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만. 어디 보자. 오! 아! 오! 아! 좋아하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요, 나리. 지금 당장 가서 말해. 당장요? 이야, 기적이야. 여자에게 찬사를 보내다니 기특한 놈. 어. 아, 완전 맛있는 소스야. 이것보다 맛있는 건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아, 미란돌리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남자들이 확실히 끌리겠는데? 좋은 식사, 좋은 시트. 이 여자가 친절하다는 걸 부정할 순 없겠어. 하지만 미란돌리나는 그 무엇보다 솔직해. 그래, 맞아. 솔직함이란 아주 훌륭한 거야. 내가 왜 여자들 꼴을 못 보느냐고! 왜냐면 너희 여자들은 척하고 거짓말하고 알랑자니까! 근데 그 미란돌리나의 솔직한 만큼은... 부대 끝없는 배려를 높이 평가해 주신 나리의 너그러움에 고마워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순수 다른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요리? 네, 나리. 야, 맛이 골가져와. 네. 그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어. 돈도 두 배로 지불해야 되겠어. 응, 그래, 그 여자한테 관대하게 대해줘야 되겠어. 하지만 난 곧 떠나야 되는데. 백작은 식사하러 갔니? 네, 나리, 지금 막요. 어? 오늘 두 귀부인을 초대하던데요. 함께 식사 중입니다요. 또 귀부인? 누구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백작이 아는 여자? 아니요. 하지만 보자마자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어요. 여자를 보자마자 달라붙다니. 또 여자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런 씨. 부작도 식사 중이냐? 외출했어요. 아, 두
두 귀부인과 식사 중이라. 난 여자들이 알랑거리며 식욕이 떨어져! 헤이! 들어와도 될까요? 누구야? 어서 오시와요. 이분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거라. 어, 용서하세요. 제 손으로 식탁에 접시를 내려놓는 영광을 갖게 해주세요. 그건 당신 할 일이 아니요. 나리, 제가 뭔가요? 제가 무슨 귀부인이라 되나요? 전 저희 여관에 와주시는 분의 하녀예요. 겸손도 하지. 사실 보는 분들 식사 시중 드는 게 어려울 건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점 때문에 전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절 이해해 주시겠지. 한데 당신 방에 주저없이 왔답니다. 네, 고맙소. 어, 이건 무슨 요리요? 그건 제가 직접 만든 특별 요리예요. 어, 당신이 만들었다면 훌륭할게요. 아, 너무나 너그러우셔요, 나리. 전 아무것도 잘 만들 줄 몰라요. 하지만 잘 만들 줄 알길 간절히 바라죠. 이렇게 품 있는 분의 입맛을 맞춰드리기 위해서요. 내일이면 리보르노로 떠난다. 할 일 있으면 나 때문에 있을 건 없어. 오, 전혀요. 여관 요리사와 하인들이 잘 보살피고 있어요. 이게 날이 입맛에 맞을지 맛보신다면 좀 기쁠 따름입니다. 뭐 기꺼이. 오! 아. 오! 아. 굉장해! 아. 오! 대박이야! 오! 아니, 전 저만의 특별 비법이 있는데 손들이 그 특별한 걸 알죠? 포도주! 특별한 포도주가 필요하죠? 보르고냐 포도주가 좋아! 보르고냐 포도주 아주 탁월하죠. 미란돌리나, 당신은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감각을 지녔어. 사실 이따금씩 잘못 판단하기도 해. 그래요! 이번엔 당신이 잘못 판단했어. 뭔가요, 나리?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모든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 고마움을 저버리는 걸 생각하면 전 막 서글퍼져요. 아니, 난 당신의 고마움을 저버리는 게 아니요. 나에게 제 의무를 다하는 듯한지 나에게 공을 쌓자는 듯이 알아요, 알아! 난 당신이 생각하듯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 고마우셔. 영광이에요. 이 보르고냐 포도주는 아주 탁월해요. 보르고냐 포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호의를 받을게요. 야, 잔 가져와라! 네, 아니, 아니에요. 어? 괜찮으시다면 이걸로 할게요. 아, 이거 내가 맛있는 거 잤어. 모든 것을 마시겠어. 완전 여우야. 안 깼어? 아, 전 대단치 않은 사람일걸요? 야! 의자 갖다 드려라! 뒷나리가 완전 맛이 갔네. 어, 맙소사. 백장님이랑 후장님께서 이거 아신다. 아, 왜 그러시오? 그분들은 억지로 제게 뭔가를 마시거나 먹게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여주인이 내 식탁에 앉은 거. 여기 마세요. 와. 원래 자빠지겠네. 나에게 기쁨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건배? 건배. 고맙소, 예의 바른 여주인 아가씨. 아, 이렇게 여자들이 축배 드는 건 당신 아픈 건 상관이 없는 일인가? 없다고? 왜? 당신 여자를 쳐다볼 수도 않잖아요. 맞소. 난 여잔 쳐다보지도 않았지. 항상 그 태도 지키세요. 내가 그러고 싶지가 않아. 당신이 날 바꿔놓지 않았으면 하오. 제가요, 나리? 아니, 어떡해.
야, 나가. 식사를 시키시는 건가요? 달걀 두 개 요리해와. 다 익으면 가져와. 달걀을 어떻게 해요? 시범들이! 어서 나가! 알겠습니다요. 오예! 훈훈한데? 미란 돌리나? 당신은 참 예의 바른 아가씨요. 나는 절 놀리시는군요. 들어봐요. 당신한테 한 가지 사실을, 진짜 사실을 얘기하고 싶소. 기꺼이 들어드리죠. 당신은 말이오. 내가 이 세상에서 참을성을 갖고 즐겁게 말을 섞은 첫 번째 여자요. 성격이라는 게 서로 맞을 때가 있죠. 저야 별 자격이 없지만 그 끌림, 그 호감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걸 나리한테 느끼고 있었답니다. 내 병원했던 마음을 당신이 뒤흔들까봐 두렵소. 오, 설마요. 현명한 분이시라면 기사답게 행동하세요. 다른 남자들과 그런 나약함을 보이지 마세요. 저 역시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져요. 저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 남자들한테 빠지고 싶지 않아요. 여자를 증오한 남자한테 더더욱 아니고요. 아마도 나린 절 시험해 보시려고, 그리고 나서 절 놀리면 유혹하시는 걸 거예요. 오르곤의 포도주 한 잔 더 주시겠어요? 이제 막 넘어가려는 참. 대단 감사해요. 근데 당신 안 마시나요? 그래요. 마시지, 마셔야지. 차라리 취해버리는 게 낫겠어. 기사나리, 겁내. 좋은 친구로 지내길. 지내길? 서로 사심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겁내. 위하여. 위하여! 근데 뭐가 위하여? 용서하십시오, 친구. 아니,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근데 가시게? 아니요. 당신과 서서먹는 사이가 아닌데. 우린 친구잖아요. 당신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스러운 내 여주인과 있는 걸 보니까 기뻐요. 자, 그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말 최고 아니오? 기사나리, 전 기사나리 시중들기 위해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기사나리께서 미천한 저에게 보르고냐 포도주를 한잔 주셨답니다. 이게 보르고냐? 아니, 그렇소. 아니, 근데 진짜요? 난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게도 맛을 보도록 해줘요. 어이! 달걀이요! 달걀! 달걀 먹어. 부당에게 작은 걸로 한다면. 너무 작지 않은 걸로. 맛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히 마셔봐야 되니까. 기사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면 후장나리, 제가 만든 특별요리도 한번 맛보시지요. 그렇지요. 의자! 자, 포크! 기사나리,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발 부탁해요. 조금 앉아있어요. 하지만 전 살펴봐야 일들이 많아요. 당신, 여주인이 여기 좀 더 있어도 괜찮죠? 여주인한테 뭘 바라시오? 당신과 미란돌리나가 내 사이프스 포도주를 맛보고 의견을 말하지 마주 기쁘겠는데. 부장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 남아있을까요? 부장님은 절 놔주실 거예요. 내 사이프스 포도주를 맛보시지 않소? 다음번을 갈까? 남아있어요! 명령하시는 건가요? 나가 있었으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따르죠? 이 여자가 날 더욱 공
꼼짝 못하게 만드네. 기막힌 음식이야. 기막힌 요리. 어, 이 기막힌 양. 이 기막힌 맛. 무작위만 질투할게요. 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당신도 남자들에게 적대적이요. 네, 당신 여자들한테 그런 것처럼. 자, 친구. 건배. 너 어떻소? 내 사이프러스 포도 줄 맛. 근데 그 사이프러스 포도주는 어디 있어? 여기! 우리 이걸 즐기자고. 아, 포도주 하면 바로 이 사이프러스지! 오, 간에 기별 다 안 가겠는데요? 오, 이건 한 방울씩 마시는 거라오. 어이, 잔! 야! 너무 커! 더 작은 거 없어? 로솔리오 잔 가져와. 제 생각엔 냄새만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이 사랑스럽게 주는 잔. 좋아. 연주해. 내려온 기적의 물! 자자자자자자자자 어서 아니란 놀이나 마음에 들어? 다리, 저 나쁜데 척할 순 없어요. 전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한번 척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두 번, 세 번 척하기 마련이니까요. 날 꼬집어 사는 얘긴데. 미란 놀이나, 당신은 포도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군요. 내가 선물한 손수건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대단하더니만. 얼마나 자만스러운 자인지 듣고 있죠? 난 저러지 않았겠지. 당신의 자만 여자를 무시하는 있죠. 당신의 자만은 모든 남자를 쟁취하는 데 있어. 어? 모든 남자 아니에요. 모든 남자요. 어이, 깨끗한 잔. 이번에 장의 주인에게 허락을 얻고 알버 비우리타 백작에게 가게. 자, 가서 내 대신 전하게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내 사이프러스 포도주를 맛보시길 전하다고. 알겠습니다요. 야, 이 새끼야. 칸에 기별도 안 가겠다. 왜 이래? 부자로 당신한테. 뭐 하는 사람이세요? 나요? 미란돌리나에게 물어봐요. 물론이죠. 아, 혹시 기사는 그 손수건을 봤나요? 아직은 못 보셨어요. 곧 보게 될 거예요. 아, 이 귀한 주 오늘 저녁을 위해 좀 남겨둬야지. 어, 나이. 몸에 해롭지 않게 조심하세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게 뭔지 아시오? 뭘까요? 당신의 아름다운 정말요? 기사 양반, 난 그녀한테 아주 푹 빠졌다오. 당신은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 어우, 해봤으면 지금 맨날 동정할 텐데. 동정하오. 난 동물처럼 아주 질투가 심해요. 내가 저 여자를 당신과 함께 둔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이지. 안 그러면 억만금을 준대도 못 참아. 이 새끼가 날 정말 짜증나게 만드네. 백장님이 후장님께 감사해 하십니다요. 그리고 카나리 포도주를 보내셨습니다. 카나리 포도주를 내 사이프러스 포도주와 비교하겠다고? 자, 어디 보자.
애쓰꺼워. 아니 맛을 보시오. 맛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백장은 정말 무례하구만. 달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날 이기고 싶어하고 천한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날 들쑤셔놓고 싶어지. 가슴은 난 맥세코 완전 다치는 일만 할 거야. 미라돌이다. 그 작자 쫓아내지 않는 큰 코다 칠게요. 그 작자 정말 무모해. 아 내가 누군데? 이런 모욕은 결코 참을 수가 없어. 아, 멈춰요. 미안해요. 할 얘기가 있어. 용서하세요. 아, 멈춰라고 말하셨어, 좀! 저한테 뭘 요구하시죠? 보르고냐 포도 주고 한 잔 더. 그럼 빨리빨리요? 네, 앉아요. 서서요, 서서? 예. 축배 들고 전 곧 가볼게요.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날 무너뜨리고 싶은 거야. 날 고꾸라지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짓을 아주 우아하게 한다? 교묘하고 교활하게! 젠장. 젠장! 안 되지. 난 내일 리보른으로 갈 거다. 다시는 저 여자를 보지 말아야지.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기를. 빌어먹을 여자들, 여자들이 있는 곳에 맹세코 절대 다시는 안 간다.